우리를 이끌고 간 신비로운 삼국지 세계. 도겸님, 부르셨습니까? 평원현의 태수 유비, 그리고 의형제인 관우, 장비 인사드립니다. 저도 소개 좀. 유비공, 내 병이 깊어 일어나지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오. 유비공을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도겸님, 괜찮으십니까? 유비공, 보다시피 난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소. 그래서 유비공에게 부탁할 게 있어 불렀다오. 내가 죽거든 유비공이 이곳 서주를 맡아 다스려 주셨으면 하오. 네? 도겸님, 갑자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건 깊이 생각한 결론이요, 유비공. 내 몸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안다오. 유비공, 내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소이다. 그런... 도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와! 유비님! 아! 와!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렇게 원하고 있어. 부디 내 말대로 이곳 서주를 다스려 주길 바라오. 도겸님! 저 누나. 왜 이렇게 화를 내? 도혜야, 생각해봐. 이건 마치 주인 없는 집에 눌러앉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구는 꼴이잖아. 이런 걸 호가호의라고 하던가. 이러다가 조조님이 화가 나서 다시 되돌아오시면 어쩌려고. 진사님! 큰일 났습니다! 서주로 나갔던 조조군이 연주를 되찾으러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내 점괘가 맞았구나! 참... 우리 성인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되다니... 하우돈 왜 그리 흥분해 있어? 그야 당연히... 초선을 실제로 볼 수 있을 테니까... 우리의 여신이잖아! 저런 여유가 있으시면 상을 어떻게 되찾을지 생각하시지. 그건 우리 공주님과 곽과 순욱의 일이지.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항복해야 되지 않을까? 우와, 엄청 많네. 저것은 조조가 황건정 일당을 토벌하고 항복한 자들로 만든 병사들로 청주병이라고 하죠. 진공! 어느 틈에? 이곳은 이봉과 설란에게 맡겨 지키라고 하였으니 우선 복양으로 몸을 피하시죠. 복양성? 그렇다면 그새 복양성을 함락시켰다는 건가요? 그게 이 여포님을 보자마자 다들 도망가더라고요. 자, 어서 피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야, 또 도망가? 이제 지겹다, 진짜!